삼형과 육기를 보겠습니다. 자, 삼형 우리 명량에서 다 배웠던 거죠. 육기도 배우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한번 복습을 하죠. 자, 인사신삼형. 인사신삼형 무은지형이다. 축술미삼형 지세지형이다. 자묘상형 무례지형이고, 그다음에 삼형은 그 중에 반드시 세 글자가 있어야 삼형이 된다. 자묘형은 예외가 된다는 거죠. 형이 명예에서 작용하는 경우 대부분 형벌을 당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흉하게 작용하나 형살이 용신이 된 경우에는 이런 직종 있는 사람한테 좋겠죠. 판검사, 의사,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은 형권을 잡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일반인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 안 좋게 작용한다. 이런 말이죠. 용신이 월파, 일파, 진공이나 1월에 휴절된 중에 삼형을 이루면 반드시 재액이 있다. 또 기신은 뭐죠? 용신에 반대되는 거죠. 용신을 극하는 거죠. 기신이 삼형을 이루고 그러면 안 되겠죠. 더 기신이 더 날뛰니까 용신을 극상하면 관제가 눈앞에 있다. 용신을 극상하기 때문에 용신이 아주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관제수가 눈앞에 있다. 그러나 용신을 생하고 극해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육해는 적용률이 적중률이 없어서 적용하지 않는다. 육해는 육합을 극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합이 뭐죠? 자, 육합은 여기서 자축합토죠. 요걸 극하는 건 뭐예요? 축미충. 그 뭐죠? 자미가 되겠죠. 자미 있죠? 그다음에 자가 뭐죠? 오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축 추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의 한목 있죠. 인의 한목. 자, 인의 한목을 하면 인신충 있죠. 그 뭐죠? 신해가 되겠죠. 아, 참. 신해 맞죠? 신해.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해충 있죠. 그러면 인사. 이렇게 인사가 있으면 인의 한목을 방해하는 거죠. 인사. 그 다음에 진유학금 있죠. 진유학금. 자, 진하고 합금하는 거죠. 진술충 있죠. 그러면 술과 유술 있죠. 유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와 합쳐하는 것은 묘가 있죠. 진묘, 묘진.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육해는 육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방해하기 위해서 충을 때리는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미는 자오, 자미는 자축의 축미충으로, 그 다음에 추구는 이 자오충으로 가져오는 거. 그래서 오와 축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해는 육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해는 기본적으로 뭐다? 육해는 기본적으로 삼형과 육해는 오면 형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명리학에서 제가 강의할 때 명리학 교재에 있는 걸 가져온 건데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육합은 자축합토, 인해한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육파는 자, 자유파. 자유 아, 색깔로. 자유파, 미술파. 그다음에 사신합파, 사신파, 오묘파, 진축파, 인해파. 합도 되고 파도 되나 보죠? 인해 한목도 되는데, 육해는 방금 했죠? 유술, 신해, 미자, 오축, 사인, 진묘. 이렇게 육합을 방해하는 거다. 육해는 육합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참조하시고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양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 이걸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서 보겠습니다. 남편 승진점이니까 뭐죠? 남편이니까 관도 되고, 원래 승진도 관이 되겠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을 보면 될것 같아요. 관을 영신으로 삼는다. 자, 관을 보면은, 여기에 관이 있죠. 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뭘로 본다? 용신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용신. 자, 관을 도와주는 거는 수겠죠.
자, 수가 여기 있습니다. 수가 있다. 여기 뭐죠? 원신이 되겠죠. 원신. 희신처럼 용신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원칙을, 첫 번째, 월과의 관계. 월. 자, 월이 사월이에요. 자, 인사형이죠. 인사, 신, 삼명이죠. 인사형. 형이다. 형이다. 인사형. 인, 사, 신, 삼형. 자, 이를 볼게요. 자, 이거는 형. 원래 세개다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인사신 여기 있잖아. 인사신. 삼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인신충이에요. 두 번째, 일은 충이다. 안 좋겠죠. 다. 세 번째, 동요의 관계. 동요가 여기 있죠. 세. 이두 개가 동요가 있는데, 인술, 인신. 바뀌어서 충이 되죠. 또 여기도 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충이다. 그래서 좋지 않죠. 네 번째, 효의 관계. 자, 수생목? 수생목. 도와주긴 하죠. 근데 충도 있죠. 그래서 반반이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안 좋겠죠. 형 있고 충두 개나 있는데. 안 좋다고 봅니다. 승진? 힘들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답을 볼게요. 답을 뭐라고 하고 있나? 자, 2호에 있는 임목관이 용신이다. 그렇죠? 이게 용신이 관이다. 공망도지 맞아있죠? 사유에서 신일이 자손을 대하고, 자, 손을 대하고 있죠? 손을 대하고 발동하여 사월과 임목관을 극해하니 매우 흉하다. 사월과 신금과 임목이 인사신 3명을 하고 있죠. 극해하니 매우 흉하다. 미월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현재는 신금 자손이 오화의 회두국을, 화극금이죠. 그래서 회두국이에요. 회두국을 입어서 이 신금이 어떻게 해요? 작용을 못하겠죠. 화극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인사신 3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화두국을 입어서 무위하나 없지만 나중에 이게 미월이 와버리면 오화가 합거되고 오미합화가죠. 그럼 이게 오화가 없어져버리면 극을 안 하면 신금이 살아나죠. 그래서 인사신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미합화. 그래서 이 오화가 합거되는 미월이 오면 오미합화로 합거되는 오화가 오면 합거되고 임목관이 임묘된다. 그러면 임목관인 관이니까 뭐죠? 관이니까 우리가 해묘미로 보면 돼요. 해묘미. 해묘미가 뭐냐면 임목이잖아요. 목이잖아요. 그래서 미가 고장지죠. 그거 한 계절 앞선 거라고 했잖아요. 미는 여름토니까 봄에 목에 고장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장지에 들어가 버린 거죠. 미가 오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현재 미가 오면 이게 딱 지금 이게 화극금에서 이게 작용력을 못하기 때문에 인사신 3명이 되고 있진 않으나, 어떻게 돼요? 요게 미화가 오면은 오미화팔에서 요걸 끌어서 오화를 없애버리기만 된다? 신금이 살아난다. 그래서 인사신 3명으로 된다. 그러면 작용력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열이 오고, 그 다음에 미열이 오면은 이 미토가 어떻게 돼요? 이게 공망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인사신 3명도 되고, 오미야파로 이게 임목이 묘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승진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수점은 누구 신수점일까요? 자기 신수점이겠죠? 자기 신수점. 자, 신수점은 자기로, 이제 뭐 아버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자기니까 뭐야? 새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새. 자. 여기서 보면 다 이거 이제 도출하는 과정은 너무 건너뛰고요. 자, 자기를 보는데 신수점은 관을 봐야 되나? 관, 재? 자, 신수점은 관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기에게 어떤 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나, 승진이 생기나, 돈이 있으면 재수점이라고 했겠죠? 보과에 컨닝 좀 할까요? 용신은 뭘로 보고 있죠? 그냥 없이 보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재가 있어요.
돈. 근데 축이 공망이고요. 부해, 재해, 미가 있고요. 손, 형, 관은 없죠. 관은 여기에 복시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거고요. 이게 응이에요. 자, 응이 나를 화생토로 생해주죠. 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먹은 하는 일이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근데 축이 지금 공망이라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동요가 묘에서 자러 갔어요. 그러면은, 큰 차,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공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미. 기미는 공망은 뭐냐? 충하는 거죠, 충. 무토, 기토는 충하는 거죠? 그럼 축이죠. 자, 축이니까 자축이 되겠죠? 앞에 자와 축이 공망이 됩니다. 그리고, 해는 보면, 새가 난데, 그건 없어 보이고요. 기미. 나하고는 같은 토니까 괜찮죠? 자, 이 정도 놓고 볼까요? 구체적으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초요와 상요에서 요가 있다. 형제죠. 묘목 형이 교중됐다. 두 개로 중복됐다는 거죠. 상요에서 묘목 형이 발동하여 뭘로 바뀌었어요? 손으로 자수부를 화출하여 자묘형을 이루고 있다. 자묘형을 이루고 있다. 묘목형은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형제나 친구를 뜻한다. 그렇죠? 형은 형제나 친구를 뜻한다. 현재는 수가 어딨죠? 여기 있죠? 자수, 부와 축토세가 공망이라, 자축합도 공망이죠, 지금? 이게 공망, 둘다 공망. 자축이 공망이라서 무방하나 출공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지한다. 재물을 구할 것이다. 지금 공망이기 때문에 제가 재물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공망에서 벗어나는 추궁할 때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 좀 너무 막연해요. 신수점이라고 해서 개인의 점인데 참 막연해. 뭐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번에 승진점이 남편 승진점. 자, 남편 승진점. 그럼 뭐지? 이거는 관으로 보면 되겠죠. 관을 용신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용신. 관이 있나요? 자, 보면 제 손, 관 여기 있죠. 자, 관이 용신이에요. 자, 용신. 금이니까 토가 원신이 되겠죠. 원신. 여기도 원신. 생해주죠. 화생토. 아니, 토생금. 토생금 생해주죠. 근데 요거는 극을 하고 있죠. 요것도 극을 하고 있죠. 요거 두 개는 극을 하고 있어요. 극도 있고 생도 생해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뭐예요? 공망이에요, 공망. 관이 공망이, 공망이 맞아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요가 와서 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안 좋아 보이긴 해요. 그 다음에 월가의 관계, 술. 토생금으로 생해주고 있죠. 생해주고 있고 정축은 극을 하고 있죠. 축은 생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요는 사신압수도 하네요. 사신압수. 자, 월, 생, 일, 극과 생을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생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지지를 보니까 생으로. 세 번째, 동을 보면 생을 해주고 있다가 뒤로 가서는 사신합수래요. 사신합을 하고 있다. 네 번째, 효기를 보면은 생도 있고 극도 있고 그래요. 각각 두 개씩.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놓고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신합수하고 인사신 3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답을 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나? 용신은 오요. 자, 오요의 신금관이 용신이다. 수를이
술월이 상요에서 발동하여, 자, 술월이 상요에서 발동하여 축일과, 사유축, 유가 있나요? 자, 축과 초에 있는 미토, 제가 사명을 이룬다. 술월이 상요에서 발동하여 축일과 초요에 있는 미토가 축술미, 그쵸? 축술미 사명. 이게 왜안 보일까요? 볼 때는. 축술미 사명. 지금 여기서 사명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축술미 사명을 이루었죠. 사명을 이루어 술월이 신금관을 생하니 오히려, 길하다. 신금관을 지금 생하고 있잖아. 토생금으로. 현재는 신금관이 공망이 있죠. 공망이니 출공하는 갑신일에 기쁜 소식이 있겠다. 자, 이게 그런 의미 같아요. 갑신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정축이죠. 정축. 그쵸? 이게 쭉 시작할 거 아니에요. 육식갑자. 정축.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임, 계, 갑을 이렇게 시작되겠죠. 정축, 자축, 무인, 자축, 인묘, 기묘, 그 다음에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오미신, 갑신. 그렇죠. 갑신. 이때. 지금 정축일이니까요.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날 지난 이 갑신, 돌아오는 갑신일에 기쁜 소식이 있겠다. 공망에서, 이게 공망이기 때문에 이 신이 돌아오는, 공망을 깨주는 신금, 신이 돌아오는 그 갑신일에 좋은 승진운이 있겠다. 여기서는 기쁨이 더 이것 같아요. 자, 술, 미, 축. 그래서 축술미 사명으로 이거를 관을 생겨주는데 현재는 공망이다. 그래서 이 공망을 깨주는 이 정축일 다음에 이 정축일 다음에 갑신일에 이 공망을 깨줘서 신금 이 관이 공망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때 승진운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억지로 지금 답을 맞추고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6교를 독하게 해보서 처음 배운 바가 없어서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꽤 맞춰서 억지로 좀 해석을 맞춰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